요청을 받아야 되는데, 근데 제가 이제 보완을 해보니까는 곰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토끼기보다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린 걸 수도 있는데, 사실 길이는 이렇게 할까요? 인생을 이렇게 하고요. 크게 그리는 길을 그런 게 잘 어울리는데, 여러분 길은 그러시거든요. 토끼도 괜찮을 것 같은데, 토끼를 짱으로 마음에 안 들고 목으로 바꿔볼까? 이렇게 한번 짜놔볼까요? 일단은 스케치라면 줄줄이 돼서 좀 돌아가보지만 일단 제가 짜놔볼게요. 도와. 이 영상 찍다가 갑자기 투표에 플라밍고를 추천해주신 분이 생겼어요. 토끼만 추천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플라밍고가 생겼네. 근데 도안은 이미 그려놔갖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투표를 받게 받았지만 일단 도안은 짜놔보고 남는 걸로 플라밍고 만들어도 되잖아요. 그쵸? 상관없으니까 일단 만들어보자고요. 잘라보시나? 보니까 토끼 원단 잘라봤는데 토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 원단에는 토끼 없이 별로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. 제 생각인데?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. 나름 귀여워. 근데 약간 몸이 조금 더 오른쪽이 통통하고 왼쪽이 약간 말랐는데 홀쭉한데 이건 바느질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. 여기 도안에 내가 똑같이 잘라서 바느질하고 플라밍고도 한번 만들어볼까요? 남는 천으로? 플라밍고 도안을 한번 그려보자. 어떻게 그려야 되나? 독특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작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볼까요? 너무 미니인데 그럼? 일단은 얘도 같이 잘라줄게요. 똑같이 해가지고 토끼 만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토끼는 그대로 안 자르고요. 여기다 조금 더 크게 원단을 해서 반드시 한 다음에 잘라도 상관없어요. 굳이 좋아해. 저게 똑같이 만들 필요 없어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한 다음에 뒤집으면 돼. 잘라낸 다음. 근데 원단 낭비기 때문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. 털 날린다. 그리고 털 빠져. 이렇게 하고 얘도 막. 근데 가위가 너무 약해. 작아가지고 큰 가위를 써야 되거든요. 그래야 잘 잘라서 회사에 있는 가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건 어딘지 안 짜막혀서 안 보이고. 또 귀찮은 삭개가 이런 바도바도 이쁘다. 점수집니다. 귤도 지금 거의 다 익어가거든요. 이번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 일단 털 빨갛게 치우고 좀 더 바삭바삭하게 이거는 먹어볼까. 난 주로 바삭한 걸 좋아해. 껍데기를 까서 하면 좀 더 빨리 익겠죠? 까니까 확실히 좀 더 빨리 단단해지고 짜가지고 진짜 반죽거려서 들어서 좀 더 간단한 물건 같아. 귤 껍데기에 쌓인 부분은 수분이 많아서 잘 안 마르고 껍데기를 까고 뒤집어서 말려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더 잘 마를 거예요. 껍데기를 구우면 집이 나오면서 구워줘서 맛이 없더라고. 그러면 더 예쁜 게 진짜 오래 쓰고 앞뒤로 뒤집어갖고 바삭바삭하게 해서 먹으면 그러니까 귤 껍데기 까는 중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귤 껍데기 까는 중에 오해하셨어. 아이고 힘들다. 무거워. 무겁다기보다 한 손으로만 까면 돼. 자. 반대편도 해서 바짝 말린 다음에 먹어주겠습니다. 제가 미안해 하지만 내 점심 지금은 제 점심이죠. 내일 가위 갖고 만들기를 해야겠다. 피곤해. 내가 가위 또 큰 거 얻어줬을까? 그래도 돈은 바구니에 넣는데 어딘지 안 보여. 귀찮아. 지금 공룡 완성하지 못한 거 완성해보자. 플라밍고는 뒤늦게 요청이 들어와서 선이 모자라서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. 인형 손도 다 준비했다고요. 따로 이만큼이나 있답니다. 바느질해서 완성을 해볼게요. 토끼랑 곰종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홍천이라 토끼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토끼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티 신청에도 토끼가 있었어요. 한번 해볼게요. 편지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평소보다 토끼인데 바느질하다 보니까 안감 때문에 뒤집어야 되느라고 토끼가 아니라 약간 곰처럼 돼버렸거든요. 일단 완성을 했어요. 근데 이 실은 왜 안 잘랐냐.
잘라도 되긴 하는데 뭔가 키링처럼 뭐 달까 생각해서 놔뒀거든요. 일단 대충 완성을 했는데 제 생각보단 예쁘게 안 나와서 천이 부족해서 이제 천을 많이 안 넣어서 그런 건데 팔다리를 붙이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뭐 좀 토끼처럼 그래도 그나마 만들었으니까 이게 이 고리 잘라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새로 고리 달아주면 되니까. 짜자잔 대충 완성. 이렇게 보니까 토끼 같기도 하고 대충 대략적으로 완성했습니다. 팔다리 달아주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밑에는 잘라줘서 다시 꿰매든가 해도 될 것 같아요. 발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대충 토끼는 완성. 다른 귀엽다. 팔다리 달아주고 눈코입 달아주자. 눈동자랑 코랑 눈을 점토로 붙였어요. 오른쪽 왼쪽은 좀 짝짝이죠? 예, 반대로 붙여서 제가 실수해가지고. 근데 제가 쓴 인형이라 괜찮아요. 약간 손에 그 약간 무리 모양처럼 이렇게 갈라져갖고 손으로 만든 게 보여요. 수제 인형의 장단점 같은 거 독특함이죠. 다리는 내가 굳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닌데 이게 다리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사실 여기 눈코입을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닐까? 이제 보니까 여기가 위가 아니라 여기가 위인가? 잘못 만들었나 본데? 여기가 또 눈코입을 달아서 되는 거 같은데? 잘못 만들어졌나 봐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리가 더 맞는 것 같아. 왜냐면 이쪽을 다리로 했으면은 잘 안 맞았잖아요.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다리 쪽이. 어 괜찮아. 원래 이게 귀였는데 그냥 이게 귀랑 무기지 뭐. 아닌가? 이거 잘 만들었나? 아, 모르겠어. 기억이 안 나. 이게 귀인가? 어디가 귀인지 잘 모르겠어.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. 손과 다리만 붙여주면 되는데 다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손만 붙이면 될 것 같아. 손만 귀엽게 만들어줘. 이번엔 바느질이 귀찮아서 순간접착제로 만들었습니다. 팔도 순간접착제로 다 만든 거고요. 바느질 1절은 썼고 꼬리도 바느질 1절짜리 쓰지 않고 정말 언니 손수 해가지고 언니 손수 접착제의 힘만으로 꼬리를 만들었습니다. 옆에 터진 실 솜 이런 애 정리 좀 해줄게요. 듬성듬성 튀어나온 솜도 정리했고요. 얼굴 부분 좀 찌그러져서 별로 안 예뻤었잖아요. 이 얼굴 부분도 순간접착제로 보수를 했습니다. 별로 지금 티가 안 나지만 자세히 보면 티가 나요. 뒷모습도 붙인 게 좀 티가 나죠. 털로 좀 더 붙이면 티가 좀 덜 날 것 같긴 한데 털을 좀 더 붙여볼까 생각 중입니다. 머리 볼륨이 조금 안 맞거든요, 지금. 이 털까지 여기다 붙이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머리까지 잘 만들어주고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붙이고 오겠습니다. 짠, 유지보수 다 했습니다. 아이고, 털고 부족한 부분, 머리 부분 다 붙였고요. 팔하고 꼬리 부분 전부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만들었습니다. 바느질 따위 쓰지 않았어요. 아까 했던 거 왜 또 하냐고요? 잠결에 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지금 새벽이거든요. 어쨌든 고리까지 달아줘서 완성했습니다. 귀여운 토끼행이 여기 이제 순간접착제 붙인 티가 좀 나긴 하는데 귀여우면 됐지. 눈이 좀 짝짝이에요. 털이 가려져가지고. 그리고 안 가려져도 짝짝이긴 한데 좀 털을 덮으면 정상적인 눈처럼 보이기도 약간 엉성하지만 귀여운 토끼끼리 완성됐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커뮤니티에 토끼를 신청해 주신 분 제가 토끼를 완성했네요. 귀엽다. 그리고 부분 부분 인형이 손도 움직일 수 있답니다. 귀여워. 직접 만든 인형은 샤머드끈 가죽끈에 이 곰 모양은 제가 직접 다른 거고요. 접착제로 발라서 좀 아직 안 굳었는데 이 까만 거는 원래 뭔가 묻어있어서 제가 가리려고 여기 옆에도 무지 살끈을 추가한 거고 유리병을 꾸미는 용도에 인형으로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. 귀엽죠? 저만의 유리병이 완성됐어요. 볼제색도 한번 벗겨내니까 이렇게 남은 건데 아예 싹 다 벗기려고 했더니 벗기는 게 어려워서 그냥 개성 있게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놔뒀어요. 옆으로 약간 옮겨줄 수도 있답니다. 이렇게 됐다. 완성. 이렇게 해갖고
솔직히 귀여워 짱 개성이 맘에 드네.